우리가 보디빌딩 시합을 볼 때, 아니 피트니스 전반에 걸쳐서 심심치 않기에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V테이퍼입니다. 보디빌딩에서는 종종 하체를 함께 포함하여 X테이퍼라고 사용되는 이 V테이퍼는 어떠한 쉐입에 사용되는 건지,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충족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소리이지만 어깨 프레임이 넓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깨 프레임이 넓은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작은 두상에 넓은 어깨 프레임을 지닌 사람들은 이러한 고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 본인이 소속된 종목의 비교 심사를 통한 상대성이 가장 좋은 지표가 됩니다. 누가 보아도 해당 종목에서 어깨 프레임이 넓지 않은 편에 속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어깨 프레임이 좁다는 것은 V테이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심미성을 갖추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두 선수만 봐도 어깨 프레임과 V테이퍼가 최고의 선수가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키가 크다고 해서 꼭 어깨 프레임이 넓은 것도 아니고 키가 작다고 해서 어깨 프레임이 꼭 좁은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요소는 허리의 굵기입니다. 사실 이 요소는 V테이퍼를 얘기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한 명의 예시가 여러분들의 의혹을 모두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아놀드 슈왈제너거입니다. 아놀드는 본인의 자서전에서도 본인의 굵은 허리를 감추기 위해서 포징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리를 틀어서 본인의 약점을 감추기도 하는 역량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량뿐만 아니더라도 정말 드넓은 어깨 프레임과 전면에서 펼쳐지는 등 근육으로 인해서 아놀드는 V테이퍼를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허리 굵기가 중요하지 않은 요소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2020년을 뜨겁게 달군 신예 바디빌더 닉 워커는 훌륭한 사직 근육과 함께 엄청난 근 매스감과 훌륭한 강도의 다이어트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인데요. 드럼통같이 굵은 허리로 인해서 V테이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심미적인 요소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비슷한 예로 지금은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포워드 아비아드 역시 훌륭한 근 매스감과 다이어트 강도를 뽑아내는 선수였지만 굵은 허리로 인해서 심미적인 요소를 많이 놓쳤던 바디빌더 중에 한 명입니다.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피리스의 커리어 초창기와 커리어 말기를 비교해보는 것이야말로 V테이퍼로서의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허리 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어깨 프레임은 좁지만 허리가 가는 축에 속했던 2011년의 피리스와 커리어 말기 허리가 굵어진 2018년의 피리스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좁은 어깨 프레임의 선수이기 때문에 허리 굵기 증가에 따라 심미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허리 굵기와 어깨 프레임이 나온 마당에 더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좌측은 2020년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한 브리온 앤슬리이고 우측은 2020년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한 테렌스 러핀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언뜻 보았을 땐 V테이프로서 둘 다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듯하지만 테렌스는 브리온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코어의 길이입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언뜻 보았을 때 두 선수 모두 훌륭한 V테이프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선수처럼 보이지만 두 선수에게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단 한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흉곽 바로 밑에서부터 보디빌딩 팬츠 위까지의 길이인 코어의 길이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비슷한 어깨 프레임과 비슷한 허리 굵기를 가졌을 때 코어의 길이는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코어가 짧은 테렌스 러핀의 V테이퍼로서의 면모가 훨씬 더 강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굵은 허리를 타고났음에도 넓은 어깨 프레임과 짧은 코어를 가진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V테이퍼로서의 모습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70년대의 바디빌더 마이크 멘츠 역시 굵은 허리를 타고났지만 그의 짧은 코어는 이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그렇다면 보디빌딩 역사를 통틀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V테이퍼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심미성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선수 바페리스 역시 훌륭한 V테이퍼로서의 모습을 소화하는 선수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코어가 긴 편에 속합니다. 80년대를 풍미했던 브라이언 뷰캐너는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어깨 프레임과 헤비급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27인치의 가는 허리를 타고났으며 신체 비율상 팔다리도 길고 허리도 굉장히 짧은 바디빌더입니다. 70년대 아놀드 시대부터 90년대 마스터즈 올림피아까지 출전한 로비 로빈슨입니다. 로비의 1번 프론 더블 바이세스 포즈는 포토샵이 아닌지 의심을 할 정도로 완벽한 V테이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와서 V테이퍼로서의 세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 브라이언 존스입니다. 작은 두상, 넓은 어깨 프레임, 가는 허리, 짧은 코어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브라이언 존스는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 탑10 선수들에 비해서 완성도가 모자랄지 몰라도 체형적으로 끝판왕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탑5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오픈 보디빌딩에서는 V테이퍼만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넓은 어깨 프레임, 가는 허리, 짧은 코어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패트릭 무어는 오픈 바디빌더로서 사이즈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바디빌더입니다. 이렇듯 체형이 주는 이점인 V테이퍼로서의 면모가 꼭 점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보디빌딩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